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내 기업의 코로나19 백신 자체 생산과 글로벌 기업의 위탁 생산 확대를 위한 비전을 밝힙니다.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일관에서 정부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리는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주재합니다.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. 청와대는 앞으로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서 우리나라가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 국가로 도약해 코로나 극복과 전 세계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